도전을 도전을 했다. 막 이러면서 멋지게 하는. 아니 근데 정말 간증을 하나 할게요. 회사님한테 제가 전화번호 알아도 카톡을 먼저 한다는 거를 엄청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날 제가 정수기를 자꾸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내가 3일만 더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날 나는 어떡해요, 이게 너무 급한데 정식이 상황 금방 안 오고 어떡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박학규 회장이 영상을 저한테 딱 보내주신 거예요. 이 영상을 그날 이제 회장님들 가시니까 이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먼저 그날 그래서 내가 오다 그랬잖아요. 회장님 그지 않아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회장님한테 이거 보내려고 했는데 먼저 영상이 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회장님한테 똑같은 얘기를 지금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 또 저기 반장님들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회장님이 그렇게 해서 부터 뭐 답은 없어요. 회장님은 답 안 하시죠. 사업에 대해서는 다 이 밑에 이렇게 다 분야 별로. 그래서 나는 어쨌든 우리는 직급도 없어요. 분사 직원들이. 맞아요. 회장님 의잖아, 직원 의잖아, 말단 의잖아 똑같아요. 그리고 직급도 우리로 말하면 직급이고 그들한테는 진급 아니야 직위도 니네가 알아서 부장님을 하고 여기 팀장은 팀장이고 상무 니들이 알아서 가져 상무의 가치를 해라. 그러시는 이런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참 이 시대에 이런 양반이 이런 양반이 있구나. 그리고 저기 뭐야 해외 나가는 거 하는 것도 결제해갖고 뭐 회장님이 하는 게 없어. 네가 필요한 만큼 가져가고 네가 필요한 만큼 결제해서 가져가고 네가 가서 일을 하라. 그 자유 자유의지를 주는 거야 직원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시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저도 그렇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누가 나를 속인다 저는 괜찮아요. 주님이 준비하실 거다라고. 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나를 그때 지금 삶 속에서도 경험을 너무 많이 해요. 정말 하나님 부르는 하나님 진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을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지 제가 목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절대 대화 옷자락만 자르고 말아. 가위 다 이제 목사님 옷자락 조금 자르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성경대로 성경이 이렇게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게 다 성경에 백과사전으로 나와 있지 않고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지. 그러면 싸울 것이 없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오. 아멘. 아멘. 주님 얘기하면 주님 얘기하면 정말 주님 얘기하고 애터미 얘기하면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멘. 밤을 새워야 돼 하나님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시